코리아의 테크니컬 아티스트를 맡고 있는 재원이라고 하고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뭐 다들 보셨겠지만 4.23에서 업데이트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4.24의 뭐 새로 추가된 기능들 이런 뭐 네, 내용들에 대해서 좀 오늘 이번 시간에 할 거고요. 그래서 아티스트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기능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릴리즈 노트라고 버전업이 될 때마다 릴리즈 노트라는 걸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거든요. 혹시 릴리즈 노트들 다들 잘 보고 계시나요? 네, 잘 안 보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 시간이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목차고요. 저희가 언리얼 엔진이 이제 앞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들도 있고 지금 업데이트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오픈월드 쪽,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을 만들면서 오픈월드 쪽 업데이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라이선시 분들께서 이제 오픈월드 쪽 이제 뭔가 업데이트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이 있으셔서 오픈월드 쪽 작업이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더 추가될 내용이고요.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 쪽 업데이트 된 내용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툴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 그 다음에 시퀀서 쪽,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쪽,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오픈월드 쪽 업데이트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공개할 만한 수준이 있는 것들만 좀 살펴보면 그 4.23 버전에서 이제 버추얼 텍스처링이라고 해서 이게 업데이트가 됐죠. 그래서 이게 뭔지 좀 살펴보면 예, 버추얼 텍스처링은 일단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스트리밍 버추얼 텍스처링하고 그 다음에 런타임 버추얼 텍스처링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이제 스트리밍 버추얼 텍스처링이 뭔지 좀 살펴보면 버추얼 텍스처에서 사용해서 밉 기반 스트리밍 대신에 타일 기반 스트리밍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밉 기반의 이제 스트리밍 방식을 이용해서 텍스처를 스트리밍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텍스처들 보통 보면 이제 랜드스케이프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거대한 뭐 석상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실 때 보면 텍스처들을 굉장히 크게 쓰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메모리에 이제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메모리에 부담이 없이 텍스처를 크게 좀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추가된 거죠.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텍스처 메모리 오버헤드를 줄이고 아주 큰 텍스처를 사용할 수 있고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이게 버추얼 텍스처링이 좋은 게 라이트맵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텍스처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라이트맵에도 이 버추얼 가상 텍스처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스트리밍 할 수 있다 그런 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버추얼 텍스처 샘플링은 일반 텍스처 샘플링 처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조금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유의해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런타임 버추얼 텍스처링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 GPU를 사용해서 런타임의 텍셀 데이터를 이제 생성을 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텍스처 매핑처럼 동작을 하고 이제 보통 이제 랜드스케이프에서 데카를 뿌리거나 그다음에 이제 스플라인딩을 이용해서 뭐 길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좀 이런 쪽 렌더링을 할 때 좀 적합한 방식이 이제 런타임 버추얼 텍스처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에디터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저희 컨텐츠 이그젬플인데요. 이게 랜드스케이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버추얼 텍스처링을 한번 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네요. 프로젝트 세팅에 가보시면 버추얼 텍스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쪽에 버추얼 텍스처 탭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탭을 켜주시면 이제 버추얼 텍스처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컨텐츠 브라우저에 가서 이 랜드스케이프에 사용하고 있는 텍스처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버추얼 텍스처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추가를 하시고 이 버튼을 누르시면 버추어 텍스처로 VT로 변환하겠다 라는 옵션이 나오고요. 이걸 확인을 눌러주시면 버추어 텍스처로 이제 변환 작업을 진행하고요. 이 버추어 텍스처 변환 작업이 진행이 되면 이쪽에 보시면 텍스처 밑에 VT라고 나오죠. 얘는 이제 버추어 텍스처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사용하고 있는 머티리얼 에디터로 가보시면 머티리얼 텍스처 샘플러에도 보면 VT라고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러 타입도 버추얼 컬러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죠. 네. 이렇게 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얘가 이제 작동되는 걸 한번 보자면 잠시만요. 디버깅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타일식으로 쪼개서 이제 컴파일이 쉐이더 컴파일이 끝나면 이제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멀리 있을 때보다 가까이 가면 지금 색깔이 변하죠. 그래서 버추어 텍스처가 지금 계산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추어 텍스처링을 이용해서 랜드스케이프 거대한 랜드스케이프나 이제 거대한 바위 같은 거 만드실 때 이걸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주 좋은 기능이죠. 그리고 이제 4.23에서 랜드스케이프 쪽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그 변경 유지 랜드스케이프 편집이라는 기능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제가 막 길게 썼는데 아주 간단하게 그냥 레이어 기능이에요. 포토샵에 보면 레이어가 있잖아요. 그 레이어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좀 얘를 끌게요. 그리고 이 랜드스케이프 레이어 기능은 어디서 쓸 수 있냐면 잠깐 좀 드리네요. 실험 그 에디터 개인 설정에 가보면 실험 단계 기능에서 랜드스케이프 레이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 랜드스케이프 레이어 시스템을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가시게 되면 요걸 텐데 보시면 레이어가 현재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 랜드스케이프로 선택을 해보면 이쪽에 실험 단계 기능에 레이어 시스템 활성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할 거냐 물어보고요. 이걸 활성화를 하면 이렇게 레이어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티스트들한테 되게 좋은 기능이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를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를 여기서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 레이어를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 변경부터 뭐 지우는 거, 뭐 숨기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고요. 한번 작업을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레이어 1번에다가 이렇게 제가 브러쉬를 이렇게 딱 했어요. 그리고 레이어 0번에 하나 더 만들까요? 레이어 2번에다 이렇게 쭉 이렇게 랜드스케이프를 편집을 했습니다. 보시면 레이어처럼 자기가 작업한 거를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랜드스케이프를 작업을 할 때 하이트맵이라든지 웨이트맵을 수정을 하면 언두밖에 되돌릴 수가 없었잖아요. 관리가 좀 까다로웠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레이어 기능을 이용해서 본인이 작업하시는 그 지역을 레이어로 작업을 하면은 이게 레이어로 다 정보가 남아요. 그래서 이 레이어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잠그는 기능이 있어요. 잠그면 이 레이어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레이어를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레이어를 알파 블렌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해서 하이트맵이나 웨이트맵을 임포트해서 가지고 온 거를 수정하실 수도 있고, 수정하실 수도 있고, 이걸 이용해서 작업하신 거를, 웨이트맵이나 하이트맵 수정하신 거를 블렌딩을 해가지고, 랜드스케이프를 좀 더 다듬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랜드스케이프에 보시면 스플라인 툴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좀 업데이트가 됐어요. 기존에는 그 스플라인2를 만들 때 추가를 할 때 좀 까다로웠잖아요. 근데 Alt키 누르고 이제 드래그앤드롭 하면 바로 이렇게 포인트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업데이트가 됐고요. 아주 소소한 거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4.23에서 인터랙티브 액터를 폴리지 툴에서 배치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폴리지 툴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스태틱 메시만 배치할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블루프린트로 만든 액터를 배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캐릭터가 나무를 때린다거나 뭐 하면 나뭇잎이 떨어지는 뭐 인터랙티브 같은 그런 요소들이 넣은 블루프린트를 만들면 걔를 폴리지로 배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소한 것도, 이런 사소한 것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듀얼 하이트 포그라는 건데 제가 되게 바랬었던 건데 기존의 하이트 포그는 약간 뭐랄까 그 대기 느낌 약간 좀 그런 것만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듀얼 하이트 포그는 그 포그의 레이어 안에서 이제 뭐 안개 농도라든지 그 다음에 고도 감쇄라든지 그 다음에 고도 옵셋 파라미터 같은 걸 추가해서 포그를 제어를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 3번 이게 지금 들어간 건데 그래서 이제 약간 좀 포그를 좀 단층을 나눠가지고 두 개의 포그가 있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조금 자연스러운 포그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23에서 다이나믹 섀도우 바이어스가 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기존에 이제 무버블 라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림자 쪽에 아티팩트라든지 에크니 현상이 좀 생겼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기울기 바이어스라든지 깊이 바이어스 파라미터를 새로 추가해가지고 라이트별로 설정할 수 있게끔 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디렉셔널 라이트를 사용해서 동적 섀도우로 사용할 경우에는 섀도우 캐스케이드 바이어스 분포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전체 캐스케이드의 바이어스 세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적 라이트, 다이나믹 라이트를 쓰시는 경우에는 이 기능을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24에서 새로운 물리 기반 애트모스피어릭 스카이 모델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4.24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이게 없어서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다들, 그죠? 그래서 이 새로운 스카이 모델은 하이엔드에서뿐만 아니라 그 모바일 플랫폼에도 확장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테스트했을 때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 GPU 시간이 0.26ms 정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6에서 0.95ms 정도 소요되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계속 이제 수정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4.24 엔진을 열어서 이 애트모스피어리 스카이 모델을 만드실 때 그 처음에 그 랩의 새로운 레벨을 만들 때 보면 이런 창이 뜨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타임 오브 데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오브 데이 레벨을 이용해서 쉽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드에 가보시면 비주얼 이펙트 쪽에 스카이 애트모스피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레벨에 배치를 하시면 바로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그리고 그 이 새로운 스카이 모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즈모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컨트롤을 해요.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4.23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4.24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새 레벨을 눌러주시면 타임 오브 데이라는 레벨이 있어요. 이 레벨을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벨이 로드가 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L을 누르고 네, 이게 제가 잘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가 뜨고 보시면 스카이도 여기에 반응을 하는 거고요. 근데 보시면 뭐 구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볼리메트리 그 클라우드가 제공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됐고요. 아, 컨트롤 할 수 있고요. 스카이 애트모스페어라는 액터를 선택을 하면 여기에 많은 것,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거 말고 이쪽 해볼까요? 대기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케터링 값 같은 거 이런 거 컨트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 값도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스케터링 값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새로운 스카이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3.24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3.2에 있었던 기능이긴 한데 이제 오픈월드 쪽에 조금 좋은 기능인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요. 멀티 유저 에디팅이라는 기능인데요. 보통 저희가 레벨을 작업을 할 때 레벨 에디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레벨 에디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얘가 이제 좀 장점도 많은데 그 보통 작업을 하실 때 퍼포스나 SVN 같은 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본인이 작업하시는 레벨을 체크아웃 한 다음에 각자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각자 자기가 맡은 레벨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밋을 하면 커밋을 하면 나중에 이제 다 내려받아서 한꺼번에 보는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멀티 유저 에디팅은 같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뒤에 가보면 아마 나올 텐데 아무튼 그래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엔터프라이즈 분야에서 좀 사용하려고 이제 만드는 거긴 한데 저희 게임 쪽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중 인스턴스를 하나로 연결을 해가지고 공유 편집 세션에서 협업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명의 작업자들이 같은 공간에 똑같이 들어와서 레벨 에디팅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멀티 유저 에디팅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들도 제공을 하고 있긴 하죠.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기능도 만들었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플러그인에서 멀티 유저 에디팅을 키셔야 되고, 그다음에 멀티 유저 세팅에서 세팅을 해준 다음에 그 멀티 유저 브라우저에서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세팅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한 화면에 여러 명의 컴퓨터, 그러니까 작업자들이죠. 여러 명의 작업자들이 한 공간에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벨 작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레벨 에디터뿐만 아니라 이 기능을 사용해서 좀 더 상호작용이 가능한 레벨 에디팅이 가능하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23에 추가된 VR 스카우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VR 스카우팅은 뭐 VR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여기다 왜 넣었냐면 보통 이제 컷신을 만들거나 게임 쪽에서도 컷신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신 같은 거 만들 때 보통 이제 시퀀서나 마티네에서 카메라 세팅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액터들 연출하고 주변에 있는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세팅을 하잖아요. 근데 이 VR 장비가 혹시 있으시면 이 VR 스카우팅이라는 걸 이용해서 컷신을 만드는 그 신 안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이 지금 툴셋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 툴셋을 이용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컷신을 만들 때 카메라 셋업을 하시잖아요. 카메라 위치를 이런 식으로 몇 미리 카메라가 여기 들어가면 이 신에 좋겠다. 카메라 마킹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셋 같은 거 당연히 뭐 컨트롤 할 수 있고 제가 아까 멀티 유저 에디터 에디팅 설명드렸는데 이런 식이에요. 지금 같은 공간에서 두 명이 지금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능을 이용해서 뭐 카메라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측정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신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보실 수도 있고 업데이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컷신 만드실 때 꼭 좀 시퀀서만 사용하지 마시고 VR 장비가 있으시면 VR 스카우팅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내 이제 공간감이라든지 뭐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에 들어가서 직접 보면서 만드니까 좀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렌더링 쪽 얘기를 좀 넘어가 볼 건데요. 4.23에 From Material Expansion Shading 모델이라고 추가가 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뭐 캐릭터를 만들거나 배경 어셋들을 만들 때 그 하나의 그 메시에 여러 가지 쉐이딩 모델이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뭐 캐릭터가 많이 쓰이죠. 뭐 배경도 그렇고. 이제 그럴 때 보통 이제 다른 쉐이딩이 들어갈 때 머티리얼을 하나씩 또 추가를 하잖아요. 슬롯을 하나씩 추가를 하죠. 보통 그렇게 하죠. 그렇게 되면 드로우 콜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머티리얼 안에 하나 안에서 다중 쉐이더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크게 장점인데 두 개 쉐이딩 모델을 사용하는 하나의 머티리얼로 드로우 콜을 하나로 처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캐릭터 같은 거 보면 머티리얼 드로우 콜 때문에 캐릭터 머티리얼 줄여라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이용하시면 드로우 콜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가트리얼이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려면 머티리얼 쉐이딩 모델에서 From Material Expansion이라는 거를 세팅을 해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렌드 머티리얼 어트리뷰트 노드로 블렌딩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서로 다른 쉐이딩 모델을 블렌딩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도 당연히 작동을 하고요. 머티리얼 인스턴스에서 이 프롬 머티리얼 익스펜션을 끄고 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리얼타임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4.23에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 쪽 기능이 이제 많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좀 업데이트된 내용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퍼포먼스하고 안정성 위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다이렉트 이제 12 지원을 이제 강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레이트레이스 기능에 대한 디노이저 퀄리티 향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트레이싱 보통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 디노이저 때문에 좀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이쪽도 많이 퀄리티 향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이트레이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퀄리티가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리고 퍼포먼스 쪽에서 랜드스케이프 지형으로 카이트 네모 아시죠? 엄청나게 되게 넓은 지형인데 이거를 2080Ti로 측정을 했을 때 지오메트리 업데이트 시간이 한 2ms 정도, 그 다음에 비디오 메모리가 한 500MB 정도 측정된 걸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죠. 레트레이싱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인스턴스드 스태틱 메시가 기존에는 지원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거 인스턴스 스태틱 메시도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드스케이프랑 스켈레탈 메시 지오메트리에 월드 포지션 옵셋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들 뭐 SSS 쉐더 많이 쓰시잖아요. 그쪽 뭐 투과되는 거, 산란 일어나는 거 지원 안 됐었는데 지원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프로시저럴 메시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24에서 스크린 스페이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데요. 이게 뭐냐면 리얼타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입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보통 이제 뭐 베이크에서 쓰셨는데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4.24에서 업데이트될 예정이고요. 현재는 이제 콘솔 쪽 위주로 저희는 최적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SG로 출력을 할 때 업스케일링을 하는데 이때 또 뭐 마찬가지로 뭐 레이트레이싱이랑 같이 쓰잖아요. 이제 디노이저가 이제 발생하는데 이쪽 최적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미지가 잘 안 보이실 텐데 가루를 뿌리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모델링 툴입니다. 네, 갑자기 왜 엔진 설명하다 왜 갑자기 모델링 툴을 이제 설명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4.24에 모델링 툴이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4.24에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 지금 내부 버전에는 4.24에 들어가 있긴 한데요. 좀 더 기능이 업데이트돼서 그 다음 버전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델링 툴이 업데이트될 예정이고요. 이 모델링 툴은 여기 보시면 모드에 모델링 이 툴 에디터 모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맛보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가서 네, 여기 보면 모델링 툴 에디터 모드가 나왔고요. 저기 보시면 크게 모델링, 유틸리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모델링에서 네, 프리미티브로 해서 이런 박스나 실린더 이런 거 만들 수 있고요. 뭐 예상하셨겠지만 네, 콘이나 이런 거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폴리곤으로 이런 거 만들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거 다 BSP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디팅 기능이 있는데 셀렉트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셀렉트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거를 폴리곤을 컨트롤해서 에디팅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무스 기능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이 스컬핑 기능 좀 설명하고 해드릴게요. 스컬핑 기능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스컬핑 기능도 있고 이게 대박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금손인데 열어볼까요? 잘 안 되네. 여기서 해볼까요? 네. 이걸 이용해서 그 엔진에서 나무라든지 나무 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드실 수 있게 됐어요. 이런 게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메쉬에다가 네, 이런 식으로 면을 또 추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한 거를 또 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현재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컷아웃 기능도 있어서 네, 컷아웃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틸리티에 가보시면 이렇게 만든 걸 여기서 해볼까요? 유브이 작업도 할 수 있어요. 유브이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에서 이제 다 할 수 있다. 저의 바람입니다. 네. 저희 회사의 그 바람은 아니고 네. 아무튼 여기서 많은 걸 할 수 있고요. 이런 기능을 만들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쉽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이아가라 쪽에 좀 업데이트가 4.23에서 좀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됐는데 먼저 이제 레이트레이싱을 지원을 해서 레이트레이싱 할 때 이제 반사와 그림자에 사용되는 지오메트리 생성 가능했고요. 가능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카오스 시스템하고 이제 통합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 이미터 레이트레이싱 지원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터 상속이 이제 가능하게 됐고요. 기존에 이제 그 캐스케이드에 있었던 기능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태틱 스위치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태틱 스위치를 이용해서 인스트럭션과 이제 파라미터를 제외시켜서 컴파일 시간을 단축시키고 런타임 퍼포먼스를 이제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라이트 컷아웃 기능이 이제 캐스케이드에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었는데 이것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GPU 소팅도 지원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터 분들이 많이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이펙터 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애님 노티파이에서 이제 나이아가라도 사용할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링 된 본이라든지 소켓을 트랜스폼 할 수 있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퀀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시퀀서 쪽에서도 업데이트가 많이 있었죠. 네,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마티니. 네, 마티니인데 이게 4.24에서 네, 없어지게 됐어요. 지금 혹시 마티네로 작업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시퀀서로 보시면 마티네가 없어졌죠? 네. 시퀀서로 빨리 갈아타시길 했으면 네. 어쨌든 이런 업데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4.23에서 시퀀서 쪽에 업데이트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세계 규모들을 지원한다거나 다양한 프레임 옵션이라든지 트랜스폼 툴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사용성 개선 쪽에도 많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트랙에 이제 필터라든지 검색하는 기능들이 좀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프레임 늘리기 줄이기라든지 여러 개의 트랙을 추가하고 편집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개 행에다가 오디오 섹션을 블렌딩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UMG 쪽 멀티바인딩을 한다거나 이런 사소한거나 필요한 것도 꼭 있으면 했던 것들, 그다음에 커브 에디터 쪽 업데이트도 많이 됐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컷신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좀 편리해지셨죠.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쪽을 좀 살펴보면, 애니메이션 스트리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4.23에서 업데이트된 건데요. 이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기능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보통 이제 컷신을 만드시거나 하실 때 애니메이션들을 다 쪼개서 가져오시잖아요. 컷별로.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기능을 추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데 굉장히 큰 용량의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통째로 가지고 와도 이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기능을 사용해서 메모리에 좀 부담을 줄여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그 메모리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좀 잘라서 쓰시거나 이럴 수도 있는 애니메이션을 잘라서 가져오시기도 하는데, 컷신 만들 때 통째로 가져오셔도 이제 메모리상에 이제 크게 부담이 없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스트리밍이라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컷신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24에 애니 블루프린트 레이어라는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될 예정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게임을 만드시다 보면 플레이어 캐릭터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종족, 그 다음에 직업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도 없이 막 추가되고 늘어나고 하잖아요.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메모리가 당연히 늘어나는 게 마찬가지고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라든지 협업에서 하실 때 약간 좀 유지보수 하실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레이어라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레이어라고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레이어 기능을 이용해서 하이 인스턴스 시스템의 확장으로 애니메이션 그래프의 하이 섹션을 동적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 멀티 유저 협업 및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보통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하이 캐릭터들에 대해한테 애니 블루프린트 인스턴스로 만들어가지고 쭉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 가지고 온 애한테 사용하지 않는 노드들도 막 가지고 오게 되고, 그래서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메모리가 좀 불필요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애니 블루프린트 레이어라는 거고요. 그 애니메이션 그 블루프린트 레이어를 사용하시려면 애니메이션 레이어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요. 그 블루프린트 인터페이스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는 애니메이션 레이어 인터페이스 어셋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그 레이어 애니메이션 레이어 인터페이스에는 레이어 수라든지 레이어 이름이라든지 속한 그룹이라든지 입력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 정의한 거를 그 레이어 노드라는 게 추가가 될 건데요. 이 레이어 노드를 통해서 어떤 레이어를 사용할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하이 인스턴스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재활용할 수 있게 레이어를 통해서 그런 기능들이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4.24에서 업데이트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4에 추가될 기능 중에 하나인데 관성 블렌딩입니다. 관성 블렌딩은 아웃고잉 포즈에서 뼈 속도라든지 운동량에 근거해서 포즈와 포즈 사이에 자연스러운 절차적인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기능을 추가를 했고요. 보시면 지금 이 관성 블렌딩이 들어가지 않을 때 애니메이션 되는 걸 보면 바뀔 때 약간 조금 머뭇거리잖아요. 근데 이게 관성 값이 들어가면 여기 볼까요? 여기 있네요.
예, 인셜라이제이션이라는 노드가 추가돼서 예, 트랜지션 룰을 블렌드 로직을 바꿔주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컴파일에서 보게 되면 애니메이션들이 예, 트랜지션 될 때 동작이 바뀔 때 관상값이 먹어서 예, 착지가 좀 더 자연스럽지 않았나요? 아닌가? 아무튼 이런 게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예. 블렌딩이 쉽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4.24 컨트롤 리그라고 제가 썼는데, 사실 이 컨트롤 리그는 4.23에도 기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릴리즈 노트나 뭐 이렇게 좀 공개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컨트롤 리그를 이제 대대적으로 업데이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24에서도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컨트롤 리그가 뭔지 좀 살펴보면, 보통 이제 캐릭터 리깅을 하실 때 보통 맥스나 마야 같은 데서 다 해갖고 넘어오시긴 하는데, 엔진에서도 이 컨트롤 리깅이라는 걸 이용해서 블루프린트 기반 스크립트로 절차적인 리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주로 애니메이션을 구동을 할 때 프로퍼티를 이제 제어를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 컨트롤 리깅은 그래프 기반의 노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해서 릭 유닛이라고 하죠. 릭 유닛이라는 것을 실행 가능하고, 그 다음에 코드 섹션을 연결해서 릭 유닛 네트워크와 프로퍼티를 정의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구동을 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보통 엔진에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리타겟팅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풀바디 IK 솔루션을 찾는다거나 이런 걸 하실 때 고려해 볼 만한 시스템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컨트롤 리그를 사용하시려면 플러그인에서 이제 컨트롤 리그라는 것을 체크를 해서 켜주시면 되는데, 이 컨트롤 리그 제가 여기 써놨는데 4.23의 이제 컨트롤 리그를 만들 수 있는 어셋인데요. 4.24에서는 또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인터페이스도 유저 인터페이스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디버깅 할 수 있는 툴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계층 구조라든지, 원래는 여기 보시면 릭하고 그 다음에 히어라키 이렇게 계층 구조 이렇게 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거는 실행 스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스크립트로 짜시면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스택을 쌓여요. 이렇게 스택이 게임 많이 해보시면 스킬 스택 많이 쌓으시잖아요. 잘 못 알아들으시네. 예. 스택을 쌓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실행의 스택을 이렇게 쌓여서 어떤 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드 쪽에도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 기존에 있던 노드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업데이트 되고 있는 노드들에는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고 있고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컨트롤 리 어셋은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에서 컨트롤을 하는데, 컨트롤 리 그 노드를 보게 되면 기존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컨트롤 리 연결만 해줬던 거를 알파 기능이 추가돼서 얘를 이제 블렌딩을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리 값을.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만들 수 있는 노드들도 뭐 커브라든지 뭐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볼까요? 에디터에서 그리고 컨트롤 리 같은 경우는 그 플러그인이 이제 체크가 되면은,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주시면 애니메이션 쪽에 어디 갔지? 네, 컨트롤 리 이거를 어셋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어셋을 만들어서 열어보면 인터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기 보시면 리 하이어라키가 있고, 익스텐 스택을 쌓는 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브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히어라키 툴에서 지금은 제가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주시면 뉴에서 이제 뭐 본을 추가한다거나 컨트롤이라든지 스페이스 같은 것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임포트를 해서 스태틱 메시, 스켈레탈 메시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스켈레탈 메시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조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테스트로 하나 만들어 봤는데,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리글 그 컨트롤 리그라는 어셋을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만든 거를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로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에 가보시면 이쪽에 여기 애닝그래프에 가보시면 컨트롤 리그라는 노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노드를 만든 거를 알파 블렌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저희 문서에 있는 거를 좀 그대로 한번 다들 가셔서 해보실 수 있도록, 지금은 못하겠지만 나중에라도 해볼 수 있도록 문서에 있는 거 좀 비슷한 거 업데이트를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 팔을 좀 컨트롤 해보면 팔을 이렇게 돌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머리가 같이 돌아가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지금 머리통이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컨트롤 리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만든 컨트롤 리그를 이용해서 리깅한 것들을 그 분기를 통해서 그걸 스위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껐다 켰다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캐릭터 셋업을 하실 때 어떤 상태에서 이 리깅을 끄고 켜고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리그를 이용해서 이런 IK 셋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리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저희 혹시 트렐로 보드라고 아세요? 네, 트렐로 보드라고 해서 저희 에픽게임즈에서 언리얼 엔진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버전별로 어떤 것들을 추가할 거다,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관성 블렌딩이라든지 보시면 예, 그 새로운 스카이 모델이죠. 이런 것들 업데이트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기능들, 추가될 기능들, 업데이트될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링크에 가보시면 누구나 다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맞아.